당당히 대구를 알리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는 기자단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게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송은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대구 어린이 기자단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들레페사 아이린입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 대구 어린이 기자단으로 선발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바라본 대구의 모습들을 저도 또한 많이 기대하면서 바라볼 거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활동하시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대구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대구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시 정보대사 이승현입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기자단으로 한 해 동안 활동하게 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이루고자 대구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안녕하세요. 양준영입니다.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죠. 코로나부터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또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기자단 여러분 활동하길 바랍니다. 저 양준혁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파이팅! 사랑하는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제 5기 어린이 기자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린이 기자단은 매달 현장 취재에 참여해서 정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양한 취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5기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을 멋지게 작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많이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꿈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기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대구의 꿈과 희망입니다. 앞으로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끼를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희망 응원합니다.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파이팅!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상수입니다. 자랑스러운 제 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작성한 기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재미있는 소식도 많고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시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도 써주셨는데요. 어린이 기자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고 재미있는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훌륭한 기사로 대구를 더 빛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대구시의회는 30명 모든 의원들과 함께 뜨겁게 응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어린이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강릉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제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짝짝짝! 어린이 기자로서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이 기대되기도 하고 무척 설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대구 어린이 기자단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과 재능을 펼치고 더 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곳곳을 마음껏 누비며 취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작성한 기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기자 여러분의 기사가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 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사랑합니다. 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기 대구 어린이 기자 구지윤입니다. 기자로서 대구의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우리고장 대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기자 활동이 끝나고 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기 기자단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코로나19로 기사 활동이 많이 힘들겠지만 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대구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권영훈 기자입니다. 대구 어린이 신문이란 저에게 기사를 쓰게 하는 아름다운 방입니다. 그 방에는 저와 우리 대구와 아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기 기자님들, 남들이 지나치는 사소한 일에 귀를 기울여 하나의 기사로 완성해보세요. 한 걸음 성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5기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 저는 4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우수기자로 뽑힌 박서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4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에 선발되신 신입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작은 흥미로움으로 시작했던 어린이집 기자단이 이렇게나 일상 속 큰 기쁨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힘든 일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으니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에 선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즐거운 기자단 생활이 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4기 기자 이곡초등학교 6학년 박재현입니다. 저에게 어린이 신문은 처음에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사를 쓰니 재미있고 흥미도 생겼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자 활동 많은 장점이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5기 기자단 여러분들 꾸준히 기사를 쓰면 좋겠습니다. 5기 기자단은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성초등학교 6학년 신원섭입니다. 대구 어린이 기자단 생활은 저희 성장에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다 보니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신문에 실리게 되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대구 기자단에서 멋진 발전 이루고 멋진 기사도 써보세요. 대구 기자단 5기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4기 연간우수 기자로 뽑힌 이다감입니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대구에 대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또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글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후배 기자단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고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5기 어린이 기자단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4기 대구 어린이 기자로 활동한 이현지 기자입니다. 4기 기자단 활동을 통해 대구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기 기자단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기 우수 기자이자 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범 기자입니다. 기사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갈수록 흥미를 느껴 올해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활동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욱 힘차고 활기찬 대구 어린이 기자단이 되기를 바라며 저 최희범 기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우수 기자 하동윤입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대구의 문화유적지를 살펴보고 축제도 함께 즐기며 대구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기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대구 곳곳을 누비며 대구의 오늘을 기록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구의 홍보대사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자긍심을 갖고 대구 사랑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꿈을 담아 밝은 미래를 향한 어린이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6월 대구 어린이 기자단 김소호, 윤지윤, 박석현, 대구 어린이 기자단 권도훈 기자입니다. 저는 대구 어린이 기자로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 대구의 다양한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I love 대구, 멋진 대구 어린이 기자단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구 어린이 기자단의 신입 기자 김도은입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대구 어린이 기자단의 신문과 기사를 보니 저도 더 멋진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발대식을 해 조금 서운하지만 곧 다 같이 모여 취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다방면에서 진실되고 재미있는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안녕하세요. 대구 어린이 기자단의 안규빈 기자입니다. 기자단에 들기 위해 1학년 때부터 무려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 고향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구의 구석구석 즐겁고 힘이 나는 소식들만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어린이 기자단의 이준민 기자입니다. 2년째 기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받은 만큼 올해도 대구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대구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류시아입니다. 저는 멋진 대구의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구를 빛내는 멋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어린이 기자단 최민준 기자입니다. 저는 생물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취재나 검색 등으로 알려드리는 기자 되겠습니다. 헛 5 4 3 2 1 안녕하세요. 저는 제5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의 박시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아시나요? 무지개 색 중 한 색만 있으면 별로 큰 아름다움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무지개 색 전체가 보이면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돕니다. 저는 기자단과 협동해서 무지개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아름다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대구의 문화유산은 그만큼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어린이 기자단 김유석 기자입니다. 앞으로 저의 다짐은 취재를 더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어린이 기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우리 어린이 기자단이 좀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